자, 지난주에 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6번 출구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저번에 갔던 골목 말고 이번에는 그 골목 지나서 직진해 볼게요. 자, 6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가 지난주에 갔던 첫 번째 골목. 여기 가장 많이 가는 골목이죠. 여기를 지나서 가다 보면 이거 펜스 파는데 뭐 이런 스프링 가공 제작 뭐 이런 볼트 너트 파스너 스프링 가공 제작 이런 것도 보면 아이디어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여기 보면서 가면 좋아요. 여기 부영 상사, 부영 금속. 여기도 이제 황동, 이제 다양한 황동 사이즈들을 팔죠. 이런 특이한 모양들도 팔아요. D자, H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역자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또 가볼까요? 이렇게 문고리, 손잡이, 경첩,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바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바닥에 까는 재질, 타일도 있고. 가다 보면 여기 또 아크릴 가공해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아크릴 가공 집은 여기 을지로 삼가에서 청계천 삼가 지나서 종로 삼가랑 청계천 삼가 사이 거기에 다 아크릴 집이 많아요. 근데 뭐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하긴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철물점들. 여기는 이제 실리콘 뭐 이런 거 파는 데고 거기 가야 되지. 여기 가야 금속. 파이프 종류가 많이 있네요. 여기도 조금 신기한 것들이 있네요. 이런 특이한 모양의 봉이나 황동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모양. 자, 여기 공구, 장갑이라든가 공구 박스, 뭐 각종 도구들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는 회원 상사, 여기는 철사, 굉장히 다양한 두께의 철사들을 팔아요. 알루미늄 철사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저기 보면 유성 볼트, 저기도 이제 볼트 집인데 나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여기 페인트, 라카 뭐 이런 것들 팔고 있죠. 여기 있는 이 골목, 여기 가면 여기 볼트나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여기 이렇게 다보 같은 것도 팔고, 여기 다보집이죠. 다보, 이제 다양한 것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런 다보 살때 여기서 사면 좋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면 여기 신명볼트,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볼트를 많이 팔아요. 온갖 게다 있죠, 여기. 여기는, 여기 신명볼트가 여기 하나랑
맞은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두 군데서 파는데, 대신에 여기는 낱개로 팔진 않아요. 한 봉지 이렇게 몇천 개씩 팔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좀 몇백 개 들어있는 봉지도 있긴 할 거예요. 조그만한 봉지들도 있어요. 이렇게 리벳 같은 것도 팔고요. 네, 다시 골목을 나올 거. 다시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대림상가 건물이에요. 여기 쭉 이어져서 대림상가가 청계천 지나면 이제 세운상가 원래 연결이 돼 있었죠.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충무로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건데, 여기 이제 대림상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조명집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LED나 이런 거 살 때 여기 조명집 골목으로 들어가면, 대림상가 옆으로 쭉 들어가면 그렇게 그 대림상가 1층에 이런 것들이 많이 팔아요. 조명 관련한 것들, 전기 기자재.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특히 LED 같은 거 요즘 많이 팔고, 그 외에 이제 광원이나 뭐 그런 전기 재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한눈에 보고 불 켜진 효과 같은 것도 보고 그러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보면 조명 작업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문을 많이 닫았네. 그리고 이제 여기 LED 하는 곳에 가면 가끔 이제 회로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줘요. 그 불 뭐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터치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다 제작해주고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다 이런 조명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반대쪽으로 돌아볼까요? 여기 LED 조명들 종류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쪽 지금 이게 대림상가 왼쪽 골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나오면 이제 청계천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청계천 3가랑 4가 사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게 이 대림상가랑 원래 연결이 됐었던 세운상가. 요즘 많이 리모델링도 되고 이러면서 부쩍 인지도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조명골목이에요. 조명이 계속 이쪽 사이드로는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고, 더 저쪽 골목으로 가면 세운상가 옆으로 가면은 이제 조명 외에도 그런 전자회로 관련된 것, 스위치 뭐 이런 센서들,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저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선 아까 봤던 대림상가, 아까는 저쪽 골목에서 나왔고 이번엔 이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청계천이죠. 저쪽. 이렇게 청계천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청계천이 없었어요. 여기가 고가도로가 있고 청계천이 그 지하에 이렇게 매몰돼 있었죠.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인가? 그때 이제 여기가 복원 공사 진행되고 그랬어요. 예전에 요 위에 이제 고가도로가 있어서 이쪽 골목이 굉장히 어두침침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길도 잘 모르고 되게 어둡고 뭐 그랬던 곳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청계천 복원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죠.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자, 여기 대림산가 이제 아까 반대쪽 골목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금속 재료도 파는데, 주로 이쪽 골목에서는 기어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자, 여기 보면 뿌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가 뭐냐면 풀리를 말해요. 벨트를 이렇게 벨트로 뭔가 연결해서 회전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걸 풀리라 그러는데, 그거를 뿌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 요런 이제 청계 정밀, 스크류, 밀링, 선반, 각종 기어, 이런 기어들. 여러분도 이제 기어 같은 거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기성품 기어들을 사서, 톱니바퀴들을 사서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달라 그러면 잘라주기도 해요. 원래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길게 길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뭐 렉기어도 있고. 그래서 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기어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 직접 사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여기 골목은 대부분 이렇게 렉기어랑 톱니바퀴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여기는 철판 잘라주는 곳이에요. 철판 커팅해 주는 곳. 여기 재밌는 것들 있네요. 용접해 가지고 만든 코끼리 로봇. 여기는 용접집인가 봐요. 알곤 용접 해줘요. 여기도 기어 가공하는 곳이고,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몰래 찍는 거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쪽 그 대림상가 밑에는, 아까 저쪽은 LED 많이 팔았잖아요. 여기도 뭐 LED 팔긴 하지만, 여기 이제 사운드 관련된 거, 뭐 그런 노래방 기계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여기는. 그리고 아, 여기 철판, 여기도 이제 철판 같은 거 이렇게 플라즈마 커팅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여기 CNC 모형 절단 이런 것들도 있고, 각종 철 자재. 그러니까 이쪽 이제 지금 을지로 3가랑 4가 사이 골목인데, 그 이 대림상가를 기준으로 을지로 4가 쪽, 이쪽에는 철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골목, 을지로 3가에서 첫 번째 골목 들어간 쪽은 비철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을지로 4가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철에 관련된 것들, 철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철로 된 스텐이나 철, 이런 각 파이프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요 대림산가를 기준으로 을지로 4가 쪽은 철제, 그리고 을지로 3가 쪽은 비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아까 봤던 대림산가 그 입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림산가 왼쪽 골목 말고 대림산가 오른쪽 골목으로 그 지금 나온 건데,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요 대림산가 오른쪽 골목인데, 이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첫 번째 골목, 오른쪽으로 있는 첫 번째 골목, 여기 이렇게 조명 가게들이 있고, 이 조명 가게 옆으로 요 골목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다 철 관련된 골목이에요. 여기 보면 철판 레이저 커팅 해주는 성신금속이라고 있고, 절단 절곡 파이프 레이저 이런 거 다 있죠. 여기는 기계가 훨씬 커요. 이쪽은 공장 크기도 훨씬 크고, 그리고 철판 절곡해주고 절단해주는 곳이고, 방전 조각, 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나가는 그 방전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금속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금속의 일부분을 태워서 없애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데, 뭐 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쓸 때는 보통 탭이 부러졌을 때, 탭을 내다가 탭이 부러져 가지고 박혔을 때 그거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안 빠질 때는 방전 가공 와서 방전으로 그 탭 부분을 빼주는 게 제일 뭐라 그럴까, 효과적이긴 하죠. 작은 탭 같은 것들. 자, 이쪽에는 이제 프레스 작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 파이프. 근데 여기 파이프는 굉장히 길어요. 한 몇 미터더라? 4미터? 8미터? 막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 살려고 와서 구입하기는 쉽진 않아요. 잘라달라고 하면 잘 잘라주지도 않죠. 하나를 다 사야 돼요. 여기 이렇게 다 철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엄청 큰 기계들 있죠. 절단, 절곡. 규모가 훨씬 커요. 아까 을지로 3과 초입에 있던 골목에 비해서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데가 광남철강이에요. 광남철강. 여기는 이제 철 재료를 파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철을 소재로 사용한 뭔가를 작업할 때, 철을 살 때, 철봉이라든가 철각봉, 파이프는 별로 없고, 각봉이나 봉제 같은 거 살 때 여기서 사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연마봉, 쾌삭강, 뭐 이런 것들 다 판다고 돼 있죠. 지금 아저씨가 식사하러 가신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아저씨 한 분이, 사장님이 여기서 철 계속 자르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철 덩어리들 보이죠? 이런 것들 다 잘라서 판매하는데, 여기는 작게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세요. 잘라주는데, 여기 오실 때는 필요한 거를 여기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장님한테, 남자 사장님한테 말하면 잘 안 들어줘요. 남자 사장님한테 말하지 마시고, 여기 오면 바로 여기 옆에 계단, 요 계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 조그만한 사무실 있거든요. 저기 올라가셔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을 들고 나와서 사장님한테, 남자 사장님한테 드리면, 네, 잘라줘요. 남자 사장님이 좀 많이 무뚝뚝하셔가지고, 뭐 쭈뼛쭈뼛 뭐 무슨 거 작은 봉 하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없어 막 이래.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 마시고 위로 가서 저 위에 계신 여자 사장님한테 뭐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절하게 네,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 파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쪽 철 골목에서는 저기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이 크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큰 작업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끔 철 재료 같은 게 필요할 게 있으니까 이쪽 기억해 뒀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골목으로 쭉 가면 아크릴 집도 있고 못 보던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생겼네요. 조각, 조각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철인이나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곳이죠. 오, 국수집도 생겼네. 제주 은인의 해장국? 저희 집 옆에 있는 건데 분점 생겼네. 저희 집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있는 그 은인의 식당.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을지로 사가예요. 지금 삼가에서부터 사가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여기 을지로 사가에서 여기 청계천 방향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다 이제 미싱 미싱에 관련된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뭐 미싱 관련된 도구나 이런 것들 필요할 땐 여기서 구입을 하면 돼요. 미싱 모터 같은 거 저렴하니까 모터 사용할 때 많이 사러 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을지로 사가 2번 출구네요. 2번 출구 앞에 나오면 여기 무지개 안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료 살 때 매진이나 뭐 이런 작업할 때 색깔 낼 때 쓰는 안료들 있죠? 그런 안료들 여기서 팔아요. 대륙강선, 여기는 이제 스텐선이나 피아노선 이런 거 팔 때 파는 곳이고. 자, 그럼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까 한 군데 소개 안 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 골목으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자마자 대원 미싱에서 또 다시 옆에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저 끝에 있는데 여기는 저도 이렇게 자주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 끝에 보면 대진 와이어 커팅집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을지로에 있었는데 을지로 3가 첫 번째 갔던 그 골목 거기에 있었던 집인데 그 재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사 온 뒤로 이제 요즘 제가 여기를 종종 오고 있죠. 여기 보면 대진 와이어컷이라고 있죠.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코너를 꺾으면 여기 대진 와이어컷이라고 있는데 슈퍼 드릴, 와이어컷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슈퍼 드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계신가 모르겠네. 사장님 안 계시네. 근데 안 계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제가 좀 친한 사장님이어서 안 계실 때 자주 왔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와이어 커팅이에요. 이 기계에 보면 와이어가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저 뒤에 회전하고 있는 저게 이제 와이어 아주 얇은 선이 영상으로 보이려나? 여기 아주 얇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쭉 따라서 가서
지금 이 철판을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저 와이어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저 얇은 와이어가 닿는 부분이 전기로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선으로 잘리는 효과가 나죠. 그게 이제 와이어 컷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엄청 큰 선반도 있고, 여기 샘플들이 있네. 와이어 코팅으로 자른 이 샘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잘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르는 커팅 방법 중에는 가장 정교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어 커팅. 물론 그만큼 좀 비싸긴 해요. 좀 느리긴 한데 이렇게 두꺼운 재료를 자를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해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T 이상은 레이저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워터젯이나. 근데 와이어는 이렇게 훨씬 두꺼운 이만한 애들도 와이어 커팅으로 자를 수 있어요.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와이어 커팅으로 자른 거죠. 와이어 커팅 작동 안 하는 거네요. 여기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뭐 0.2mm 뭐 이 정도 돼요. 0.15mm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기계를 자르는 거. 이게 슈퍼 드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커팅과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드릴을 하는 건데 여기 보이는 이 황동선 여기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이 황동선 끝이 닿는 부분을 태워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삭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거죠. 구멍을. 그래서 드릴링이 안 되는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잘라낼 수 있고 구멍을 낼 수가 있고 그걸로 구멍을 먼저 내고 그때 와이어 커팅해서 와이어를 걸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와이어로 자른 것들이네요. 사장님은 못 보고 가네요. 여기 조그만한 모루, 엠빌. 사장님 요거 만들어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자, 사장님은 다음에 뵙기로 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 대진 사장님이 을지로 삼가 저쪽 골목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와이어 커팅이나 선반이 아니라 뭐 밀링이든 뭐 분체 도장이든 아니면 버핑 뭐 이런 것들 필요할 때 저는 그냥 저 대진 사장님한테 가서 분체 도장 맡기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거나 대신 맡겨주세요. 친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사장님 인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로 3가나 이렇게 을지로 4가 이런 데서 작업할 때 어느 한 집을 단골로 이렇게 잘 뚫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여기저기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러 왔을 때 헤매지 않고 이렇게 친한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을지로 사가로 모셔가지고 대신 해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화로 소개는 해주시겠죠. 자, 이거 아까 여기 왔던 이제 미싱 골목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청계천 사가가 나오겠죠.
여기도 알료집. 알료도 여기서도 판매하네요. 네, 컬러풀하죠, 알료들이. 반짝이들도 많이 있어요. 미싱 부속 파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청계천 사가가 나오는데, 이 청계천 사가에서 오가방면으로, 저쪽으로 오가방면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그 비닐팩, 뭐라 그러죠, 그 그런 비닐에 관련된 거, 포장에 관련된, 포장에 관련된 재료들을 많이 팔아요. 그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직진하면 이제 방산시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재료들 구입하기 좋아요. 저기 보면 벌써 저기 비닐 포장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집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쪽으로, 저쪽 청계천 오가 방면으로 가면, 청계천 따라서 가다 보면 그런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이, 저쪽으로 더 직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로 사가죠. 종로 사가면 광장시장, 저희 광장시장 입구 있네요. 저기 앞에 우리가, 저쪽이 광장시장 블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돌아다니다가 저기에서 육회 비빔밥도 먹고 그렇게 했었죠. 여기는 시끄럽네요. 자, 청계천 사가랑 삼가 사이에는 이렇게 공구 가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쪽 종로 3가에 있는 공구 상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없는 것들, 조금 금속을 좀 더 거칠게 다루는, 종로 3가는 세공에 특화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금속을 좀 큰 작업할 때 필요한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물론 저쪽 종로 3가에도 팔긴 하지만 대부분 다 여기서 떼다 파는 거라서 여기서 직접 사는 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돌면 우리가 을지로 3가랑 4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게 돼요. 여기 이제 우레탄 벨트, 고무 벨트 뭐 이런 거 파는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예전에 재개발되기 전에는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호스 관련된 거, 파이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모터도 판매하고, 공구 판매하는 곳들이 많죠. 바퀴. 이렇게 공구 파는 곳들. 아, 저기 있다. 저기 보면 고무 바킹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고무 발 받침 같은 거 필요할 때 보면 제일 고무 바킹이라고 돼 있죠. 여기 와서 제일 고무, 고무 이런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발받침, 뭔가 좀 큰 작업 같은 거 했을 때, 의자라든가 가구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 밑에 붙이는 바퀴가, 아, 바퀴도 그렇고, 고무 패킹? 그런 거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왔던 곳까지 돌아왔네요. 이렇게 을지로 3가에서부터 4가까지 쭉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껐다가 저쪽 종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